3월 29일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6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을 보기 위해 들어갔는데요. 바깥들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 군인들의 시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시선들을 다 통과했어요. 다 숨겼습니다. 심지어 이 바깥들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에 왔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눈길도 피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다 피해서 무사하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여종에게 걸리는 게 되는 거죠.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지금 이 바깥들에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바깥들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같이 고난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갔다가 이제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멀찌감치 예수님 보려고 몰래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될 자가 예수님 옆에 있지 못하고 바깥들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고요.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 옆에 있지 못하고 바깥들에 앉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인생을 살 때 고난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절망감이 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요. 멀리 떠나요.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난 안 도와주신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져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될 존재다. 혹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나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누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난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었다고 화가 나서 여러분들이 떠난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 없어요. 제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옆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된다. 자, 70절에 보니까 그 여종에게 걸렸는데 여종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즉흥적인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준비된 대답이 아닙니다. 이 여종에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너 저 예수의 제자 아니야? 너무 놀라서 당황해서 즉흥적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무사히 넘어간 줄 알았는데 71절을 보니까 다른 여종이 또 나와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에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제자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베드로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7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전혀 모른다. 라고 또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닌데 너 제자 맞는데 했더니 이번에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했더니 새벽닭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75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요 세 번 부인하고 닭이 딱 울자마자 깨달았어요. 그리고 통곡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통곡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따로 만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주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통곡 뒤에 소망이라는 것들이 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기도 해요. 주님 옆에 있어야 될 내가 고난이 무서워서, 현실이 무서워서 주님을 조금 멀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면 통곡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부여잡고 다시 주님 옆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과 조금 멀어졌나요? 주님 옆에 있어야 될 당신이 바깥뜰에 있습니까? 바깥뜰에 있으면, 이 고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면 한 여종이, 또 다른 여종이,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주님 옆입니다. 내가 주님 옆에 있으면 주님이 날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많은 공격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주님과 멀어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통곡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우리에 있을 곳은 주님 옆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옆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주님만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